자,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항로찾기인데요. 보잉은 또 에어버스랑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또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에다가 이렇게 영어로 루트 파인더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맨 위에 루트 파인더라는 칸이 뜹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출발공항 코드하고 도착공항 코드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검색하는 방법은 공항 이름, 도시만 대충 입력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김포면 그냥 김포 이렇게, 인천이면 인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ICAO 코드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보통은 이런 모양으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맨 위에 코드가 뜨는데요. 이 코드는 IATA 코드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그 코드랑은 전혀 다른 코드입니다. 보통은 이제 위키피디아에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미리 보기 보시면은 ICAO 해갖고 RKPC라 돼 있죠. 도착은 RKPC고요. 고도는 검색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있는 항로의 버전을 알아야 되는데요. FMC 칸으로 들어가 주시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아이엔트. 근데 이게 조금 형태가 애매한데요. 제가 여기서 판단한 방법은, 여기 보시면 액티브에 17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연도라고 가정을 하고 저는 이 에어데이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708이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 칸에 사이클 1708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find 루트를 눌러주세요. 포지션 이닛에서 레퍼런스 에어포트의 출발공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트 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루트 칸에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RKSS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거 오리진 입력하시고 도착공항 RKTC를 입력하신 다음에 활주로는 대충 32R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 도착, 활주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은 DPARR에 들어가시면은 DP, Departure를 먼저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이 밑에 있는 DP를 고르시면 안 되고요. Departure를 고르시면 안 되고 RKSS 옆에 있는 Departure를 골라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칸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으로 들어갈 곳이 BULTI, 불티죠. 근데 이 explain 화면을 보시면은 FMC를 보시면은 원래 맨 마지막 알파벳은 숫자로 대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불티니까 그냥 BULT로 시작하는 아무거나 골라주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 BULT1X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르고 루트로 가면은 다음 페이지를 눌러볼게요. 넥스트 페이지. 그럼 이렇게 미리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얇은 글자 있죠? 이 Y711, 이거를 왼쪽. 그 다음에 굵은 글자를 오른쪽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Y711 입력해 주시면은 Activate 누르시고 Execute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착공항하고 출발공항은 입력을 안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는. 그래서 또 RKSS 거를 눌러주시면 안 되고, 이 밑에 Other 거를 눌러주셔도 안 됩니다. 이번에 도착공항에 있는 요걸 누르셔야 돼요. 아까는 이 Seed 뒤에 있는 걸 골랐죠? 이번에는 스타 앞에 있는 걸 고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활주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xecute를 눌러주시고 루트로 가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보잉에서는 이거 어떻게 없었냐면은 이 오른쪽 RW25 있는 쪽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한칸 위에 이 칸에다가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편집이 됩니다. 역시 Execute를 눌러주셨고 항로를 편집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항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잉 항로 검색하는 법을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